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날이 덥고 진짜 뜨거워서 여러분 몸보신하기 딱 좋은 날씨 아닙니까 이거. 요즘에 시원한 국물이 딱 땡겨가지고 제가 민물새우 한번 잡으러 나왔습니다. 솔직히 잡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런 데 있잖아요, 이제 요런 이제 수풀 같은 거 치시면 바로 100% 나옵니다. 그럼 긴 말 없이 바로 제가 준비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시죠. 오늘 제가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대나무로 잡아볼 건데요, 이 대나무로만 이제 잡으면 좀 힘들겠죠. 대신 이렇게 깔때기를 만들어서 좀 들어가기 쉽게 해주고, 그리고 제가 괜히 두 개 준비해온 게 아니에요. 이제 한쪽에는 국민 미끼죠, 된장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이렇게 사료 같은 거 한번 넣어줘서 잡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된장을 좀 넣어줄 건데요, 진짜 집된장이에요. 집된장, 맛있는 집된장입니다. 이제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된장 미끼, 이거 오로지 된장으로만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로 집에서 먹이는 사료를 가져왔어요. 이 사료로 많이 넣진 않고, 이건 좀 세니까 좀만 이렇게 한 두 꼬집? 한 두 꼬집 정도만 넣어줄게요, 요건.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개의 미끼를 준비했습니다. 요거 두 개의 대나무 미끼를 제가 바로 설치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요건 이제 된장이거든요. 된장 미끼는 여기다가 이제 요 사이 틈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뺀 다음에 이렇게 놓고, 이게 또 떠다닐 수도 있으니, 떠다닌 거 봐요, 이거. 자, 이걸 이렇게 해서 돌로 이렇게 좀 눌러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멀리다 또 두면 이게 비교하기가 좀 그러니까 여기 바로 옆쪽에 이렇게 놔두도록 할게요. 이쪽에 사료는. 자, 돌을 이제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기다릴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심심하니까 제가 이제 뜰채 같은 걸로 여기 주변 좀 쑤시면서 새우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잡아보도록 하죠. 가시죠. 와, 여러분 벌써부터 새우가 보입니다 여기. 와, 정말 맛있겠다, 맛있겠어. 자, 여러분 그럼 바로 이 채로 제가 여기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와, 뭔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딱 뜨면, 와, 뭐야. 아, 많이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뭐 적당히 나오네요. 한번 뜨는데 이 정도면 한번 더 떠볼까요? 잠시만요. 자, 이제 이렇게 쭉쭉 해서 계속, 와, 그러면 뭐야? 아, 있던 애들 사라졌어. 아, 진짜. 오씨, 이거 해감인가요? 오씨, 여기 막 붙어있네, 여기. 와. 그럼 일단 이 친구들은 제가 저기다 따로 옮겨놓고 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이끼 같은 것 때문에 찾기가 좀 힘드네요, 되게. 귀찮다, 이거. 또 이제, 겟. 와, 여러분, 그래도 CR이 좀 굵네요, 이제. 지금 이 시기가 CR이 굵은 때인 것 같습니다. 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등심이랑 민물새우들인데요. 자,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것도 챙겨보도록 할게요, 계속. 자, 여기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수 같은데 이렇게 치고 딱 들면. 자, 여기도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 여기 깊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우와, 오씨, 별게 다 나오네. 와, 여러분 잠자리 수채도 나왔어요. 잠자리 수채는 일단 한 마리만 데려가 볼게요. 한번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수채들은 좀 놔주고 큰 것만 한 마리 한번 데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대나무 통발 한번 거들어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하고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아까 전에 너무 아무것도 안 나와서 자 바꿨는데, 과연 뭐가 나왔을지 한번 저쪽에 가서 쏟아볼게요. 구워보겠습니다. 네, 아주 맛있는 된장이 나왔군요. 아하, 맛있겠다. 진짜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들 아직 포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제가 이번에 사료통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뭐야, 어떻게 만드는데 이것도? 야, 아니, 없는 것 같은 띠리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일단 가서 쏟아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이거 쏟아보겠습니다, 사료통발. 자, 아, 여러분 아쉽게도 이 대나무에서는 시간이 짧았는지 잡히지가 않았네요. 그 대신 제가 채로 잡은 거 그걸로 라면을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먹도록 하죠. 배고픕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에 이제 새우가 잡혔는데요. 아 점심때라 좀 배고픕니다. 빨리 그럼 이제 라면을 끓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끓여놓고 제가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된 것 같으니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야 다 됐다 다 됐어.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익었으니까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우가 진짜 아주 잘 익었어요. 이야, 새우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우.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게 진짜 그냥 새우 맛이에요. 진짜 맛있는 새우 맛. 살짝 바다 향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신기한 맛이네. 와 이게 좀 고소하면서도 아주 진합니다 진짜. 자 그럼 이제 면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면 이렇게 해서 와, 여기다가 파채 싹 올려가지고 이제 새우도 좀 올려서 자 그럼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와. 확실히 와 진짜 여름에 이렇게 해먹는 것도 나름 별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히 이런 거 많이 안 해먹고 하는데 이제 가끔씩 와서 해먹어야겠네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냥 고소하면서도 또 진한 게 진짜 최고입니다. 아 아들아 응? 아 잠깐 아빠 차에서 뭐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잠만. 아빠? 아빠, 아. 저, 아빠 차. 아, 아.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먹고 남은 음식물들은 꼭 가져가세요. 이런데 버리시면 환경 파괴도 되고, 저희가 이제 후세에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이런 거 없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남은 쓰레기는 꼭 가져가세요.